네, 다시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중학교부 결승전 두 경기 보내드렸고, 이제는 유소년부 저학년과 고등부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두 경기 남았습니다. 네. 원주동부 프로미 A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장민규, 전우현, 이혁주, 김재현, 박찬웅 선수가 선발 베스트 5입니다. 이에 맞서는 울산 현대모비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정혁, 신현석, 황서진, 최서인, 양준우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유소년 저학년부이기 때문에 3, 4학년들의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막 농구를 시작한 선수들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앞서의 경기들이 또 형들의 경기였다면 이번 경기는 최연소 선수들의 경기거든요. 그렇죠. 양 팀의 또 돋보이는 선수가 동부 프로미에는 이혁주 선수, 네. 그리고 모비스에는 이정혁 선수가 확실히 큰 신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장이 큰 선수가 돋보이기도 하지만 신장이 굉장히 작은 선수인데 뭐 2학년 때부터 농구를 시작하는 선수들도 간혹 보이거든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자기 머리보다 더큰 농구공을 굉장히 잘 돌아요. 그런 그렇죠. 걸 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선수들의 그 손과 네. 또 농구공을 잡을 때그또 포지션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얘기 나오는 선수들보다 아마 농구공보다 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딱 봐도 농구공이 갑자기 커진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트도 굉장히 넓어 보이죠.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코트 위에서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티버프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이정혁 선수와 박찬용 선수가 티버프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격권은 모비스에게. 모비스가 경기 초반부터 중거리 슛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원주 동부의 속공인데요. 빠릅니다. 골 밑에서 외곽쪽으로 내줬고요. 선수들이 좀 작아서 그런지 코트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모비스가 볼 끊어낼 때 터치 아웃됐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빠르게 드리블을 치는 것이 또 아빠 미소를 만들어내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지금은 림을 보지 않고 뒤쪽으로 슛을 시도했었던 동부 프롬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하프라인 부근에서 스크린 플레이. 하지만 저런 플레이들 가운데 좀 정리가 안 되는 농구 같지만, 네. 하지만 성인 농구에서 보여주는 그런 패턴 플레이라든지 네. 드리블이라든지 이것도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신기하고 좋습니다. 확실한 스크린 플레이. 지금 네. 포스트업까지 뒤쪽에서 중거리 슛.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모비스. 최서인이 오른쪽으로 양준우에게 잠깐 기다리라는 신호를 해줬고요. 이정혁이 다시 한번 빼줬고 중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모비스인데요. 왼쪽 오른쪽에서 중거리 슛을 계속해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볼 끊어내는 원주동부. 지금 아웃 넘버 완전 오픈 찬스에서 두점 성공시킵니다. 레이업도 보통 레이업이 그렇죠. 아니에요. 거의 골밑에서 공을 던지다시피 해야지 이제 골로 연결이 되는데. 예전에는 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엘리트 농구에도 네. 2m 85, 근데 림 높이를 낮춰서 농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중학교부터 이제 3m 5, 지금 이제 성인 농구하고 똑같이 높이에 적용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림 높이가 낮아서 초등부에서는 이제 덩크슛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올라왔을 때림 높이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그렇죠. 따른다 싶어서 네. 어릴 때부터 슛거리라든지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림 높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농구를 하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슛 자세라든지 슛폼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높이 림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좀 이제 레이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더 높이 던지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귀여운 모습 그리고 재밌는 장면들을 또 많이 연출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또 유소년 저학년부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중간에 신발끈이 풀리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면 또 심판들이 묶어주고 그러죠.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올라갔습니다만 이번에 터치아웃. 레이업에 불락이 났습니다. 굉장히 또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미소가 절로 네. 씌어지는데요. 그렇죠. 마운드 패스하는 과정에서
손을 번쩍 들어봤었다. 우와, 살짝 걸리면서 블락이네요. 네. 인바운드 패스 이정혁에게. 이정혁이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때 슛 동작에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이정혁의 자이투 2구. 이정혁 선수 덩치를 보면 네. 지금 동부 같은 경우 이혁주 선수 덩치 말고는 굉장히 더 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팀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몸을 앞세워서 돌파를 시도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이투를 또 얻었습니다. 지금 선수들 수비수가 한 3명 정도는 앞서 있었는데 네. 돌파에 들어갔던 이혁주 자이투 1구 놓쳤습니다. 네. 뭐 이혁주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초동부 이제 자지우트 같은 경우에는 중동부는 그대로 성인과 똑같은 라인에서 던지지만 그렇죠, 네. 초등학교 선수들은 조금 더 앞에서 던지고 있죠. 이혁주가 저희도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모습인데요. 들어갔습니다. 울산 모비스도 이제 한 점 올려놓으면서 6분 30여 초 남은 전반전 2대 1로 원주동부가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아, 지금도 이혁주 선수가 스크린 플레이였는데요. 아, 지금 라인을 조금 라인을 혼돈한 거죠. 아, 저도 말을 잊지 못했었는데 너무 귀여운 실수였기 때문에 자기가 또 뭘 실수했는지 그렇죠, 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었는데 왜 휘슬을 부냐 라는 표정을 지어보였던 그렇죠. 정민규 선수였습니다. 라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플레이였습니다. 내 플레이에는 문제가 없다는 표정에 네. 당당한 표정이었던 장민기 선수. 울산 모비스가 공격권 이어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줬는데요. 그대로 중거리 슛 들어갔습니다. 아니, 선수들이 있던 연습을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네. 어떤 타점이나 이런 영점 조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또 네. 저런 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네. 또 예, 승부 경기 흐름을 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반대쪽에 이혁주가 비었는데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이혁주입니다. 네, 보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슛을 중거리 슛을 자주 던지고 네. 동부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좀 많이 하는 편이네요. 네, 그렇죠. 또 양준우가 그렇죠. 앞쪽에 신현석에게 신현석이 두 점 깨끗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혁주 선수가 또 앞에서 블락을 쳤는데도 그걸 또 정확하게 뚫고 성공했습니다. 아, 이혁주의 자유투 1구 빗나갔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또 응원의 열기가 또 더해지고 있는 홍천 종합체육관이에요. 이혁주의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울산 모비스와 원주 동부 3대 3 동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박빙의 전부네요. 그렇죠. 아, 신현석 선수가 또 굉장히 공을 야무지게 패스해 줬습니다. 골 밑에서 이정혁이 올라갈 때 수비다 파울. 박찬웅의 파울이었습니다.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이정혁 선수. 이혁주 선수가 고글 안에 있는 땀을 닦아내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네. 자유투 1구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유투가 이제 두 개 중에 한 개씩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혁주 선수 이번에 2구는 성공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과연 확률에 맞춰서 득점을 하게 될지.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또 2구는 집어넣었네요. 천천히 볼을 끌고 나오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탑 쪽에서 전우현이 공 끊어내고 있는 울산 모비스. 빠르게 또 속공으로 이어가지는 않고 있는 모비스예요. 안쪽으로 이정혁에게. 이정혁이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돌아섰습니다. 우와우. 2점 성공시킵니다. 아, 이정혁 선수가 굉장히 또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저런 동작으로 슛을 넣을 수 있으면 굉장히 네. 큰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아, 지금 장민규가 돌파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넘어졌습니다. 아웃 넘버인데요. 이정혁이 야! 레이업 얹어 놓았습니다. 아, 이정혁 선수의 그 스텝과 그 어떤 뭐랄까요 몸의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저기 그리고 지금 실책 이후에 드리블을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돌아서는 동작도 굉장히 네. 좋았었고. 지금 수비하는 과정에서 땅을 한번 세게 밟아봤던 네. 원주 동부 프롬이었습니다. 장민규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 지금 넘어져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었고요.
또 10명의 선수가 또 함께 가서 또 걱정을 네. 해주는 모습이 그렇죠. 네, 가장 먼저 또 그 모비스 벤치에서 먼저 나와서 네. 네, 또 선수 걱정을 또 해주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네. 공격권은 원주 동부에게 김재현이 인바운드 패스 이후에 상대편 코트로 넘어갑니다. 아 지금도 신현석 선수가 볼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야무지게 뛰어주고 있는데요. 멈췄고 뒤쪽으로 내준 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살려낸 허슬 플레이 동부 프롬이 속공입니다. 아 지금도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는 순간에 수비자가 파울. 양준우의 파울이었죠. 김재현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탑에서 바운드 패스 이혁주 선수에게 이혁주 돌아서면서 그대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이혁주 선수나 이정혁 선수나 이제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득점을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비스의 공격은 신현석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현석이 왼쪽에서 계속해서 볼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그대로 주죠. 이번에 주심이 휘슬이 불렸는데요. 아, 득점은 인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 아 지금은 좀 아 김재현 선수가 좀 뛰는 과정에서 호흡에 좀 문제가 있었던 네. 것 같죠. 네. 그래서 선수, 심판이 빠르게 확인을 하고 네. 네, 선수 교체를 이어주네요. 이런 모습 좋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도 조금 많이 속상할 것 같은데요. 또 경기 중에 아, 지금 야무지게 또 신발끈을 묶는 모습입니다. 네. 선수들이 스스로 신발끈이 풀리면 이렇게 신발끈을 묶는데. 이렇게 힘이 또 악력이 약하다 보니 또 자주 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유선은 또 저학년부가 특히 많이 그렇죠. 신발끈이 풀어지죠. 네. 과연 몇 번의 신발끈이 풀어질지. 하프라인 넘어갔습니다. 장민규가 이혁주가 나와서 스크린 플레이. 장민규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수비자 파울. 최서인 선수가 또 장민규 선수를 일으켜줬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2분 30여 초 남은 상황인데 파울은 그렇게 많이 자주 나오고 있진 않네요. 그렇죠. 네. 신체가 많아도 파울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편입니다. 저학년분은 길게 왼쪽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동부 프롬이 공격 리바운드 따낸 이후에 슛을 던져봤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저학년 유소년 저학년부이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해서 펼쳐주고 있는 양 팀입니다. 그렇죠. 정면에서 신현석이 이혁주에게 이정혁 돌아서면서 이혁주와의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구름이 앞쪽으로 공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선수들 얼굴에 굉장히 또 재밌는 표정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김명환 선수가 볼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장민규가 아 이번에 패스할 때 양팀 선수들 점프볼 선언입니다. 볼에 대한 집념만큼은 뭐 그러니까요. 네. 프로 선수 못지 않죠. 그렇죠. 아 모비스의 공이네요. 공을 달라고 강력하게 말을 해봤던 이정혁 선수. 신현석 선수가 이제 뭐 가드로서의 역할을 모비스에서는 해주고 있네요. 왼쪽 측면에서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신현석 리턴 패스 받은 이후에 반대쪽 열어줬는데요. 아 이번에 패스 게임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네.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울산 모비스입니다. 항상 슛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좀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예술 점수를 좀 평가한다면 좀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 텐데 네, 포인트가 꼭 필요한 농구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전 1분여 남았습니다. 원주동부의 공격인데요. 외곽 쪽에서 중거리
던졌습니다만 조금 짧았습니다. 지금은 서있던 이정혁 선수의 몸에 맞추면서 네. 터치 아웃시켰습니다. 박찬홍 선수가 좀 재치있는 플레이를 했죠. 네. 이혁주 선수가 지금 네. 이정혁 선수가 그대로 볼을 아웃시키려고 했었는데 저희 중계석 쪽으로 공이 잠시 왔었습니다. 37초 남은 상황 모비스와 프로미 울산 모비스가 5점차 앞서 나갑니다. 이정혁 선수가 신현석에게 신현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번에 끊어내지 못했고 탑 쪽에서 신현석이 계속해서 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와우. 동부 선수들 지금 압박 플레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 신현석 선수의 그런 볼 드리블도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모비스 선수들이 코트 밸런스가 좋지 않았거든요. 한쪽으로 왼쪽으로 선수들 너무 그렇죠. 많이 몰려서 네. 네. 그래서 동부가 압박 수비를 할 수 있었었는데 그걸 잘 헤쳐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이정혁에게 이정혁이 다시 신현석에게 이정혁 선수가 골 밑에서 굉장히 외곽적으로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뭐 트래블링이죠. 3번 황서진 선수였는데 프로미 같은 경우 이제 6.8초 남았는데 네. 득점 하나만 해준다면 또 후반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5점 차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플레이를 펼쳐볼지 2초, 1초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울산 모비스와 원주 동부, 원주 동부와 울산 모비스의 전반전 경기 10대 5로 울산 모비스가 5점 차 앞서 나가면서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정혁 선수가 또 득점에 좀 많이 주도를 하면서 네. 모비스가 앞서 나갔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문정혁 선수가 있는데 이혁주 선수가 있는데 이혁주 선수가 좀 높이에서 조금 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5점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 동부 프로미가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와, 원주동부 프로미와 울산모비스, 울산모비스와 원주동부 프로미의 결승전 후반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은 울산모비스가 5점차 앞선 채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후반전은 원주동부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 또 중거리 슛이 좀 정확도가 높았었거든요. 네. 그로 통해서 득점을 했었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돌파 중심의 공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을 또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이혁주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오면 스크린 플레이 벌어졌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신현석입니다. 빠르게 백코트 복귀하고 있는 원주 동부 선수들인데요. 골 밑에서 올라가는 과정 혼전 상황에서 두 점 성공시키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반전 출발이 모비스가 먼저 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 우승을 위한 좋은 출발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신현석 선수가 이번 게임에서 아주 이정혁 선수와 더불어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 그렇죠. 거리 석점! 지금은 굉장히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어요. 석점 플레이를 시도했었던 원주동부 푸름입니다. 그런 어떤 그 파워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점슛, 장거리슛은 잘 들어가지 않는 그렇죠. 경향이 있죠. 네. 신현석이 3점 라인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최서인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 원주동부 볼 끊어냈습니다.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면서 앞쪽으로 끌고 나오고 있는 원주동부. 아우 지금은 수비 과정에서 최선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아 지금 아, 김명환 선수가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죠? 네. 최선 선수가 뭐 파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자기 몸을 주체 못해서 넘어지면서 이제 김명환 선수한테 파울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아 지금 얼굴에 네. 살짝 네. 쳤었는데 고의성이 없지만 조금 약간 네, 기분이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김명환 선수 저런 감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양팀 선수들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동부 아 원주 동부 푸르미의 작전 시간 네. 이었습니다. 선수들 좀 한번 진정을 시키는 거죠. 네. 카메라 근처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꼬마 친구인데요. 네. 어린 선수들 굉장히 또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하는 또 노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또 경기가 중계되는 것도 굉장히 큰 또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겠죠. 네. 뭐 KBL 유소년 대회 같은 거 하면 네. 이 자기 얼굴이 화면에 나온다는 거 아는 선수들은 네. 저희들이 중계석 뒤쪽에 와서 경기도 보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스마트폰을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면에서 또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리바운드 따내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아 지금은 전방 쪽에서 굉장히 좋은 압박 플레이를 보여줬던 원주 동부 선수입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위해서 신현석 선수가 라인 부근으로 이동했습니다. 신현석이 이정혁에게 다시 한번 신현석 앞쪽으로 끌고 가는데요. 아 지금은 동부 원주가 볼 끊어냈습니다. 이번에 주시미슬 아, 넘어졌는데 지금 푸싱 파울이 선언됐죠. 지금 동부 같은 경우 이제 압박 수비가 좀 괜찮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압박 수비 성공이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예,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하면 득점을 좀 올려줘야 됩니다. 확실히 수비 쪽에서는 원주 동부가 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과연 두 점? 아 지금도 인앤아웃. 네, 주심이슬 공격권은 울산 모비스입니다. 아 이제 원주 동부 선수들이 승부수를 띄우는 것 같은데요. 전방 압박 플레이를 통해서 또 공을 끊어내기 위해서 네, 전면 강압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비수자 파울. 네, 몸으로 이제 밀면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파울 이런 뭐 수비를 하려고 하면 이제 파울 없이 공격을 하는 게 파울 없이 또 상대의 실책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은 파울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전방 쪽에서. 강력한 압박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원주 동부인데요. 그 와중에도 이정혁 선수가 스크린을 걸어줬었습니다. 아웃 넘버 3대 2. 그대로 골 밑에서 블락샷 성공시키는 원주 동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면 강압 수비를 해도 네. 예, 또 다른 뭐 일반 뭐 중등부까지도 보다 조금 더 유리한 게 네. 패스가 좀 강하게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먼 거리까지 좀 나가기가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코트가 빨리 가능하다는 거죠. 신현석의 중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주동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한 바퀴 돌아섰고 이번에는 림을 좀 보지 못한 것이 좀 부정확한 슛이 됐습니다. 자기 스피드를 주체를 하지 못하면서 슛이 네. 좀 빗나갔습니다. 선수들 이제 시야에 좀 그 골대가 좀 높기 때문에 시야보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혁이 드리블로 앞라인 넘어섰고요. 그대로 골밑까지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이정혁입니다. 공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정혁 선수가 정말 온몸으로 공을 그렇죠. 공의 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심판도 네. 그 저 자세 저걸 보면서 아 지금 보시면 뺏기지 않을 거라는 네 저 장면을 보면서 핸드볼을 선언하려고 막 표정을 잡아봤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결국은 파울로 나왔네요. 이재혁 선수가 네, 자유투 두 개 얻어냈습니다.
절대 1구 준비하고 있는 이정혁입니다. 2득점까지 만약에 성공한다면 네. 뭐 그 우승으로 좀 다가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 원주동부가 앞쪽으로 끌고 나오는데요. 정당한 몸싸움이었고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고등부 중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부라면 네. 5분 정도에 9점이라면 그래도 이제 조금 쫓아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저학년부라면 9점 5분에 9점이면 조금 쫓아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인바운드 패스 이후에 이정혁이 네. 올라가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자유투 이제 중요합니다. 네. 자유투 이제 두 개. 후반에 지금 아직까지 득점이 없거든요. 그렇죠. 장민규의 1구 벗어났습니다. 박스아웃을 주문하고 있는 모비스의 부모님이겠죠. 네. 리바운드 따내는 원주 울산 모비스. 볼을 끌고 나오는데요. 원주 동부의 압박이 거셉니다. 한 바퀴 돌아섰고 구원 네, 선수였죠. 네. 네. 모비스는 동부의 압박 수비를 봤는데 신현석 선수가 이제 드리블을 많이 치고 넘어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다른 선수들 양준호 선수나 이정혁 선수도 드리블 치고 치면서 넘어가거든요 하프라인은.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부의 전면 강압 수비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비스 선수들이 드리블 능력이 네. 조금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한두 명 선수에게 이제 의존하는 뭐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한두 명 정도밖에 없다면 네. 저 수비가 풀코트 전면 강압 수비가 통할 건데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 다른 여러 선수가 이제 드리블을 칠 수 있으니까 통하지가 않네요. 오히려 신현석 선수가 드리블 치는 모습이 좀 적거든요. 먼 거리에서 두 점 조금 짧았고요. 바운드 패스 뒤쪽으로 내주면서 들어갔습니다. 아 드디어 후반전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원주 동부입니다. 네. 지금도 패스 좋았고요. 신현석이 앞쪽으로 슛 동작 이후에 반대편으로 내줬는데요. 원주 동부의 압박 플레이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비스도 그에 대해서 정말 네. 잘 뚫고 있습니다. 패스를 요리조리 와우 지금은 들어갔습니다. 우와 지금 황서진 선수였나요? 네. 뭐 스핀 미브에 이야 득점까지 이어서 멋진 플레이가 이야.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와 지금 3분여 정도 남겨놓고 양팀 선수들이 정말 베스트 플레이를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이야 굉장히 재밌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여기 또 텐션이 확 올라가고 있는 네. 양팀 선수들입니다. 앞쪽으로 내줬고요. 오. 단독 돌파인데요. 아 이렇게 불꽃도 전 전면 강압 수비를 처음으로 성공했다 볼 수 있는데 네. 아, 그게 우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예, 득점을 연결 안 됐습니다. 신현석이 뒤쪽으로 내줬고요. 양진우가 템포를 조절해 봅니다. 외곽에서 페인트 모션 이후에 그대로 올라갔는데요. 이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확실히 신현석 선수가 외곽에서 그리고 또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 또 이런 것들을 동부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 반칙이 조금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또 신현석 선수가 이제 전면 강압 수비를 할 때 동부와 네. 전면 강압 수비를 할 때 패스를 또 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패스가 첫 번째 패스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걸 또 신현석 선수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동부 프로미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네. 예전에 뭐 7점 차까지 좁히는데 성공은 했어요. 그렇죠. 원주 동부 선수들이 아 지금. 이때도 라인 크로스가 아슬아슬하게 안 됐네요. 지금도 추가 자유투 얻어내는 네. 상황이었고요. 저렇게 힘들게 공을 잡아낸 다음에 공을 시킨 다음에 득점을 이었거든요. 예, 방금 전에서는 인바운드 패스 이후에 아주 멋진 이 장면이 저는 야, 베스트 진짜,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와. 스핀 무브 이후에 깨끗하게 두 점 올려놨었던 오. 울산 모비스였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2분 30여 초 남은 상황에서 아 이제 원주 동부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골을 만들어내야 되는 아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울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신현석의 자유투
2구 주어지겠습니다. 제 1구 준비하고 있는 신현석. 1구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오비스타 우승을 확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2구까지 9점 차로 벌려놓고 있는 신현석 선수입니다. 자이틀도 두 개 다 넣네요. 중학교 선수들도 자이틀 두 개. 중학교 선수들도 네 어려웠는데. 네. 네. 그렇죠. 네. 두 개 다 넣는 경우를 거의 못 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골 밑에서 박찬용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동부가 네. 이 득점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네. 아 좋았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서 조금 시간이 네. 조금은 아쉬운 저 시간대입니다. 동부가 지금 팀 파울 상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전광판에는 이제 6, 7개밖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양준우 선수의 추가 자유투죠? 아 네. 자유투죠? 네. 두 개 주어지겠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보면 유소년부 저학년에서는 이렇게 뭐 자유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파울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네. 하지만 예, 파울이 많기 때문에 이 팀 파울 사항이 나오는 건 좀 드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전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전면 강압 수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파울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파울 사항이 팀 파울에 걸린 거죠. 일단은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두 개 모두 놓쳤기 때문에 동부의 공격인데요. 하, 이정혁이 리바운드 잡아내는 가로채기 성공. 계속되는 원주동부의 공격입니다. 이번에 공격을 또 만들어낸다면 경기가 또 모르게 흘러갈 수도 있을 텐데요. 김명환이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대로 중거리 슛. 이번에 조금 짧았고요. 이정혁이 또다시 공을 지켜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울산 보비스. 뒤쪽으로 내줬고요. 외곽 쪽 신현석입니다. 신현석 드리블 치고 이정혁에게 바운드 패스. 이정혁이 골 미스트로 2점 인앤 아웃. 이번에 공은 동부 푸르미에게. 아 조금 시간을 빠르게 쓴다면 원주 동부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였었는데 1분여 남았습니다. 그대로 파고들면서 2점 이정혁이 블락샷으로 쳐냈습니다. 이정혁 선수 확실히 골 밑에 존재감이 좋죠. 네. 농구에서 또 모든 포지션이 중요하지만 또 센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 밑에서 또다시 리바운드 3명 사이 공을 뺏어 냈습니다. 지금은 스탑 무브 종각이었는데요. 네, 드리블링에 좀 약간은 간대한 면이 있기 때문에 드리블링 안 불렀습니다. 갑자기 파고들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점 라인 안에서는 조금 이제 드리블링 정확하게 불지만 3점 라인 밖에서는 네 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전에 이제 드리블링이 안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텝과는 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어색할 수 있었지만 드리블링 아니었습니다. 바깥쪽 길게 양준우에게 다시 한번 신현석에게 넘겨줄 때 터치아웃. 네, 동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죠. 네. 선수들 뭐 승패를 떠나서 이번 경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원주동부 선수입니다. 오!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반대쪽 내줬고 오픈 찬스였는데 뭐 자유투를 얻어낸 것까지 좋고 네. 그다음에 와 저 패스하기 전까지 드리블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좀 오우 네. 황서진 선수였는데 네. 저런 플레이가 참 스포츠의 묘미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네. 또 저렇게 작은 어린 선수들이 또 저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또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제 48초 남은 상황에서 또 나머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최재형 선수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의 자유투 1구 오! 들어갔습니다. 최재형 선수가 또 이제 팀 내에서도 또 키가 조금 신장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농구공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근데 저기 또 자유투 라인까지 또 날아가서 득점까지 만듭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안쪽으로 패스 A 패스 이후에
골밑 두 점 성공합니다. 21점. 와, 많은 점수를 넣었어요. 네. 중등부에서도 20점 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유소년 저학년부에서 역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정 정도의 공격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들 또 울산 모비스가 반증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 전력이 또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비스가 그 KBL 유소년 대회에서 네. 그렇게 썩 강한 전력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네. 뭐 올해 지금 이런 전력이라면 나중에 8월 달에는 모비스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25초 남 상황 앞쪽으로 길게 패스해줬고요. 골 밑에서 블랙샷 성공하는 원주 동부입니다. 야. 끝까지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원주 동부 선수들이에요. 네, 모비스는 패스 플레이 슛 만드는 까지 과정이 좋았고 네. 네, 동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수비 그래서 블락까지 해놨습니다. 홍서진이 야. 앞쪽으로 다음 패스 이어졌고요. 네. 아, 지금 김명원 선수죠. 동부 선수들 많이 오네요. 네.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마음과 또 그 몸이 또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그 오는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또 진짜적으로 또 많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고통이 그렇죠. 좀 네. 다른 일반인 저희들이 느끼는 고통보다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네. 또 아픔이 좀 클 겁니다. 7번의 이민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골 밑에서 외곽 쪽으로 넣어줬고요. 다시 한번 외곽 쪽 신현석이 던질 때 일반 경기보다 확실히 그런 뭐랄까요 블락샷이 많이 나온 타점이 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신현석의 인바운드 패스 이정혁입니다. 이정혁의 3명의 트리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트리플 팀이라고 표현하면 3명이 선수가 이제 둘러쌌는데 결국 헬리볼을 만들면서 동부는 수비 성공한 거죠. 그러면 네 마지막까지 네, 수비를 성공하면서 이제 2초 1초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울산 모비스와 원주 동부, 원주 동부와 울산 모비스의 결승전. 울산 모비스가 21대 13, 8점 차로 앞서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확실히 유소년 저학년부였지만 재밌는 장면들 많았었고 또 이제 그렇죠. 유소년 고학년부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재밌는 경기 펼쳐졌습니다. 네, 이정혁 선수가 골밑에서 존재감을 많이 보여줬고 네. 신현석 선수가 또 이제 가드로서 역할 잘해주면서 네, 또 특히 동부의 풀코트 전면 강압 수비를 많이 뚫어내면서 그러면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저학년 고등부 경기 결승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전우현, 이혁주, 김재현, 박찬웅 선수가 선발입니다. 네. 양팀 선수도 이제 유소년 저학년 분들입니다.